소개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첨단소재기술연구본부 극한소재기술연구센터에 있는 하범필입니다. 처음에는 열전반도체 도제관 1년에서 연구를 하다가 분야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 환경촉매 관련된 재료 설계, 합성, 표면 개질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낙스는 주로 그 화석 연료를 연소시킬 때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NO 혹은 NO2, N2O 같은 질소 산화물을 형성하는데 그걸 통틀어서 낙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대부분은 N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낙스 자체는 자체적으로도 인체에 유해하지만은 암모니아 혹은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 다음에 황산화물 이런 것들과 같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초미세먼지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낙스를 저감시키게 되면 원초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탈질촉매는 SCR로 부르는데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입니다. 환원제, 암모니아를 질소산화물하고 1:1 당량으로 맞춰서 특정 온도에서 뿌려주면은 촉매상에서 반응을 해서 이놈들이 N2와 H2O 무해한 그런 원소로 환원시켜주는 그런 촉매입니다. 크게 봐서는 연소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그 효율을 봐야 되는데요. 연소 시의 온도와 테일가스의 그 온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효율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효율이 점차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테일가스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낮은 온도에서도 포함되어 있는 낙스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요구가 되는데요.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한 300도에서 400도 정도의 촉매가 좋은 활성을 나타내었었는데요. 지금은 심지어는 뭐 150도 근처까지 아주 저온 영역에서도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촉매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저온에서 이 촉매가 가동되다 보면은 촉매를 피독시키는 저희가 말하는 디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효율을 떨어뜨리는 피독시키는 피독물질들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그 피독물질에 대해서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서 촉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원소가 어떤 위치로 갔을 때 특성이 좋은지를 저희가 양자화학적으로 계산과학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검증은 키스트에 있는 고성능의 분석 장비나 리액터들을 사용해서 그 검증을 하게 되죠. 기본적으로 SCR 촉매에 있어서 활성물질은 기존에는 바나듐 옥사이드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바나데이트 촉매 같은 경우에는 촉매에 관련된 레독스 기능이 있는데 산화 환원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레독스 기능이 있어야지 저온 특성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촉매 피독 물질로 알려져 있는 그 화합물들 그런 것들에 대한 흡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그 바나데이트 기반 촉매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뿐만 아니라 저온 특성을 같이 올려준 그런 촉매가 되겠습니다. 키스트에서 개발한 촉매들이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걸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1세대, 2세대 촉매는 250도급, 220도급, 200도급 이렇게 이제 점점 저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5세대 촉매 이후로는 촉매를 재생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3세대 촉매에는 이 재생 기능과 저온 특성까지를 거의 완성된 형태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저온에서 그 사용을 할 수 있다든지 내구성이 큰 그런 촉매들이 개발되게 되면은 그런 촉매가 없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했던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그 많은 전략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1세대에서부터 3세대까지 개발된 촉매들이 대부분 지금 실증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서는 대형 선박 엔진용 LPSCR 촉매가 세계 최초로 개발되었고요. 이미 5, 6년 이상 제품이 생산되어서 매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서는 세계 최초로 그 제철소 소결로용 좋은 재생용 촉매가 개발되어서 실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 동안 무리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석유화학 공정에서의 배연 탈출 촉매 실증인데, 금호석유화학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형 표준 기술 복합 발전 친환경 설비 과제는 이제 두산중공업과 같이 이제 과제들을 하고 있는데, 200도, 180도 이하에서 구동하는 그런 촉매가 아마 실증이 될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내구성도 가지는 그런 촉매입니다. K랩은 키스트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연구팀을 지원해서 세계 최고의 팀이 될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TiO2 네. 서포트에 바나듐과 란타늄, 히토리 금속 이런 것들 다 녹여서 같이 촉매를 만드는 거죠. 이건 더 하이셀이고, 이건 로셀 촉매. 이걸 SCR 촉매 모듈이라고.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리액터들이 지금 10대가 넘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 촉매들을 지금 계속 그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24시간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동을 통해서 이제 이 네. 개발한 촉매들이 네, 얼마나 효율을 그렇습니다. 내고 있는지를, 네. 설계된 그 촉매들의 효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금 보시다시피 뭐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환원가스하고 낙스를 주입을 시켜서 네. 온도를 적정하게 컨트롤을 한 다음에 이쪽에서 전부 다 아, 이제 중앙에 있는 게 지금 촉매인 건가요, 예, 지금? 이게 촉매입니다. 네. 삼성 블루텍 같은 경우에는 키스트가 기술 출자를 한 회사입니다. 저희 기술들이 중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세웠고요. 물론 뭐 국내에서도 초저온 촉매에 대한 니즈가 있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바로 이제 탈질 촉매 벤치 반응 시험실인데요. 사실은 이 시험기를 키스트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키스트 출자 회사인 삼성 블루텍에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곳을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그 탈질 촉매 벤치 장비들이 모두 셋업되어 있습니다. 낙스의 양수를 조절하고 배기가스의 양을 또 조절해서 생성된 이 배기가스가 여기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되고요. 오게 되고 이제 저쪽 라인들, 그 고압가스가 라인들이 있는데, 저기에는 이제 낙스나 혹은 삭스 뭐 이런 다른 가스,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스의 성분들을 주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공급되어 있습니다. 암모니아, 낙스, 삭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해서 이두 라인으로 이제 오게 되고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 촉매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배기가스의 온도를 여기서 컨트롤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히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촉매들의 성분이나 혹은 농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 분석 장치에 의해서 다 재게 되고, 그
정보들이 저 컴퓨터 화면으로 가서 실시간으로 다 그 컨버전이 계산되어서 나오게 돼요. 사이즈로 이렇게 재울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되고요. 국내에서요? 네. 몇 군데 없고, 그 다음에 이 지금 뭐 모든 이 시설이나 혹은 그 분석 장비나 이런 것들의 정밀도 이런 것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여하이 낮은 온도에서 촉매가 구동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도 구동이 되면서도 내구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갖추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당연히 실제 비즈니스 면에서는 그 가격도 너무 뭐 비싸거나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이러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목표로 하는 타겟은 최저의 온도는 한 150도 영역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촉매가 피독이 되었을 경우에도 그 백가스를 조금만 승원시키거나 그 인시추로 그 자리에서 피독된 촉매들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진 촉매를 개발하는 게 그 궁극의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낙스를 낮은 온도에서부터 높은 온도에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은 촉매의 내구성들을 높이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은 이 탈출 촉매에 사용될 수 있는 사업체들을 많이 넓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기여라고 할 수 있겠죠.